안녕하세요, 필대우입니다. 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통일 찬송가는 28장이고요. 네, 한번 편곡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볼게요. 많이 아는 곡이죠? 네, 뒷부분에 두 번째 단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 구속하신 그 사랑을, 이 부분은 멜로디를 안 썼어요. 어차피 피아노 연주만 할 경우에는 안 되지만 보컬을 위한 반주라고 생각하면 나는 왜안 되냐면 F샵 오브메트를 할 거거든요. 목소리로 랑을, 원래는 이게 멜로디죠. 같이 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안친 거예요. 육도병에 왼손을 1, 5만 해도 돼요. 들의 찬송가를 따라라라라 지소서 디. 그쵸, 육도병에 또 병행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멜로디고 베이스고 C 코드를 쳐야겠죠? 도미솔. 어때요? 멋있잖아요. 구속하신 그 사랑. F샵 오그멘트 같은 거고. 여기 어떻게 돼요? F샵에 A, U, G라고 하기도 하고, 오그멘트 7. 그 다음에 여기 짧은 자리에 다른 색깔로 한다면, 여기 짧은 자리에 뭘할 거냐면 B 마이너. 왜? F샵이 세컨다리 도미넌트 7이니까 F샵 7이죠. F샵 코드가 D 키에 없는 거라면 D 키에는 없는 코드죠. F샵 3도 화음은 원래 F샵 마이너인데 걔가 F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다리 도미넌트 7은 뭘 위한? B 마이너를 위한. B 마이너 치고 짧게 바로 D7을 칠게요. D7을 쳐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G로 가는 거니까. D7은 G 코드를 위한 뭐가 될까요? 세컨다리 도미넌트 7이 되겠죠. D7. 다시 코드를 좀 작게 표현해 볼게요. 구속하신 여기. 그게 아니죠. 여기는 뭐죠? 여기가 우리가 C 슬래시 D였으니까 얜 D7이었고, D7은 5도 아래에 있는 G 코드로 오는 거고, 4도 화음이니까 G 메이저 7인 거고, 여긴 F샵 코드를 친 거예요, 지금. F샵 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 7이니까. 근데 F샵인데 오그멘트를 한 거고, F샵 코드는 어쨌든 B 마이너를 원형으로 하죠. 1도로 한단 말이에요. B 마이너. 그리고 여기 G 코드로 가기 위해서 요 뒤에다가 G 코드의 세컨다리 도미넌트 7이 D7을 넣는 거예요. 나는 여기는 그냥 A7이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미넌트 7에 의해서 떨어지는 형태는 완전 5도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B 마이너, 완전 5도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D7이 완전 5도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 멋있게 느껴지는 코드는 어디냐면 여기죠. 얘는 다이아토닉 코드잖아요. 원래 G 코드에 나오는 얘는 4도 화음일 뿐이고, 얘는 6도 화음일 뿐이고, 얘도 4도 화음일 뿐이잖아요. 그쵸? 여기 D7, 여기에 있는 D7이랑 여기에 있는 D7 같은 거예요. 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얘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그냥 D 깨끗한 D7을 친 거고, 요 친구는 7음을 강조해서 호코드를 싼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멋있는 코드들을 제시를 했죠. 다이아토닉 코드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코드를 위해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전사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위에 텐션 마스터링 공부하셔야 돼요. 7이니까 그다음 G로 가야겠죠. G. 얘는 뭘 위한 B마이너. B마이너 같죠? 다 그다음에 바로 D7 오케이. 그러면 앞에부터 다시 쳐볼게요. 코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간주라면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하길 없도다. 다시 갔다가 이제 3절을 할 때요. 주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후렴까지. 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는 이렇게 코드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를 공부해 봤습니다. 또 다른 찬송가를 통해서 실력을 많이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